안 되지? 됐다. 어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들리나요? 에어팟 끼면 안 들리나? 왜 이렇게 날아가죠, 얼굴이? 왜 날아가지? 들려요? 오. 다행이구만. 이거 보여줘도 되나?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하늘 보세요. 이게 햇빛 때문에 얼굴이 날아가나 봐. 왜 날아가지? 어떻게 안 날아가는 거야? 오늘 뭐예요, 여러분? 화요일인데. 나는 오늘 햄버거 먹었어, 햄버거. 혹시 오늘 햄버거 먹은 사람? 제 고양이 커피를 사줬어요. 왜 어디 사줬냐면 오늘 저 나갈 때 제 고양이 아침에 그 냉장고에서 커피 가져가라고 두 개 사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티는 안 냈지만 엄청 감동받았어요. 제 고병이 저 힘내라고 사준 거거든요. 사운드가 이상해? 계속 틱틱거려요? 아, 에어팟 켜서 그런가? 너무 심하면 뺄게요. 아니면 차소리인가? 무슨 일이냐고요?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건데요. 사실 그 뭐야, 그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 유니버스. 저 요즘 그거 맛들렸거든요. 그거를 킬까 하다가 그거 키면 또 얼굴 보여달라고 할 것 같아서 이걸로 왔어요. V앱으로. 나 계속 띡띡거려 혹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 에어팟을 빼봐야 되나? 지금 어때요? 지금 나 괜찮? 괜찮나요, 여러분? 계속들 똑같아? 그럼 회사 소리인가 보네. 아, 회사 뭐래? 어, 죄송해요. 아, 이거 뭐? 아, 회사에서 보니 카톡 오셔가지고. 아, 그럼 차 소리인가 보네. 에어팟 문제가 아니야? 아, 그럼 에어팟 끼고 있을 걸. 에어팟 끼고 있으면 뭔가 더 있어 보이는데, 그죠? 찬이야, 11곡이 해줄 수 있냐고요? 11곡이 한번 해봐?
좋아. 그럼 좀 어려운 걸로 해야 되나? 어려운 걸로 해볼게요. 이거는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거야. 뭐 예를 들어 찬이 머리 이렇게, 뭐 찬이 눈썹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거라 그랬나? 합쳐진 거죠. 어쨌든 뭔지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내볼게. 좀 어려워 어려워. 요즘 더비들이 너무 잘 맞추더라고. 어렵고 추상적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오 지금 잘 나오는데 이 조명이.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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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다 날아가네. 이거는 요즘 새로 나왔는데 첫 번째 요즘 새로 나왔는데 들어와 들어와라고. 알겠어 들어갈게요. 요즘 새로 나왔는데 디자인이 좀 예뻐졌어. 두 번째, 나는 개인적으로 검정색이 예뻐. 세 번째, 내 건 아니지만 뭐 내 소유물은 아니지만 내가 잘 애용해. 아니죠, 아이폰은 내 소유물인 거잖아. 뭐 네 번째는 아니요, 아이폰은 왜 자꾸 나와. 아이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 매끈하게 생겼어. 다섯 번째는 내 기준 좀 커요. 커다래요. 여섯 번째, 아늑해요. 이것도 내 기준. 추상적으로 설명하다고 했으니까 내 기준 아늑해요. 일곱 번째, 멈춰 있을 때 소리가 안 나요. 가만히 있을 때 소리가 안 나. 너무 어렵게 냈어? 약간 거의 다 오신 분들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지금 몇 분까지 했죠? 근데 그 종류는 맞는데 더 딥하게 들어가. 아니 더 딥하게 아니라 그 더 약간 그 다 이렇게 딱 해봐요. 맞아 맞췄어. 이분이 맞췄어. 잘생긴 걸 보면 짖는 개가 맞췄어. 신형 카니발. 저 지금 신형 카니발 타고 있지롱. 뉴야 어렵다고요? 이렇게 안 하면 지금 11곡에도 안 됐는데 맞춘 거잖아요. 지금 8곡이었나?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되면 지금 이 11만 9천 분들께서는 예? 한 곡에만 해도 맞춘다고요. 피자는요 세 곡에 끝났어요. 어렵게 내야 돼. 또 해보라고? 또 하자고? 더비야 똑똑하자고? 선우로 확신했었다고? 선우? 오케이 그럼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정했어. 나는 여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 이것도 내 기준 커. 그러고 세 번째는 되게 유명해. 여러분들 다 알아요. 네 번째는 이것도 뭐 잘 빠졌네. 매끈하게. 이것도 약간 매끈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걸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어머 맞췄어. 이다희님께서 맞추셨어. 어머 실명 언급 죄송해요. 본명이 아니시길 바랄게요.
63빌딩 정답이에요. 영훈이 품속 뭐야? 제 영훈이 품속 뭐 가끔 들어가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네. 루브르 박물관. 아 루브르 박물관도 약간 그럴 수 있겠다. 63빌딩이에요. 제 실명 없죠.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너무 맞춘 게 신기해가지고. 아 이거 맞추시는 분들 이 뭐야 이 닉네임 읽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읽을 수 있는 닉네임으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저한테 큰 배려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인 줄 기... 아닌데? 점심 먹었어요. 나 19버거 먹었지롱. 다시 하자고? 뭐가 있을까? 더비한테 내달라고 하면 참 재밌을 텐데. 더비들끼리 뭐 하나로 의견을 그 수렴할 수가 없잖아. 좋아. 뭔가 하나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 진짜 어려운 걸로 해볼까? 진짜 어려운 거 어때요? 11곡에까지 갈 수 있게? 자 진짜 어려운 걸로 해볼게요. 첫 번째 아마 이걸 아는 이거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어야. 두 번째 이 단어의 뜻이나 뭔가 이 단어의 뜻이나 이 단어가 지칭하는 거를 본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이 단어는 많이 모를 수도 있어. 세 번째 내 기준 되게 예뻐. 네 번째 그냥 보면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 다섯 번째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만 보일 수 있는 거야. 여섯 번째, 이거는 물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오, 잘 흘러가고 있어. 일곱 번째, 계속 움직여. 여덟 번째, 나는 이 단어를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 뭐 노을, 구름, 공기, 뭐 오로라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에 접근 좋아요. 접근이 아주 좋아요. 지금 8개까지 갔어요. 이재현이 맞췄어. 포도 이재현 포도님이 맞췄어요. 호와 대박. 이거 어떻게 알았어? 대박이다. 맞아요. 그거예요. 윤슬이에요. 윤슬. 우와 봐봐. 이렇게 어렵게 내도 아이씨 이거 뽑아야겠다. 이렇게 어렵게 내도 이거 왜 자꾸 어렵게 내도 다 맞춘다니까. 윤슬이 뭐냐고? 내가 윤슬 보여줄게요. 이거 조금만 앞으로 차가 조금만 앞으로 가면 지금 안 보여. 윤슬이 그 물과 빛이 만나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죠. 그걸 윤슬이라고 해요. 그렇대요. 근데 제가 뭔가 이동을 할 때 스케줄 갈 때 한강을 많이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윤슬 보고 있으면 되게 예쁜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거 알아요? 이 윤슬은 그 바다보다 한강 윤슬이 제일 예뻐요. 제가 본 윤슬 중에 바다의 윤슬은 뭔가 되게 큼지막하거든요. 그래서 딱 눈에 딱 들었을 때 되게 약간 아플 때도 있어. 햇빛이 너무 세서. 근데 이 한강 윤슬은 진짜 막 그 이렇게 막 되게 넘실 작은 그 넘실거림에 빛나는 게 되게 예뻐요. 난 유산슬이라고 하는데 누구야?
유산슬 너무 좋죠. 그렇지만 왜 그러는 거예요? 또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 만약에 매니저님 이쪽으로 가면 저희 범위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가도 돼요? 제가 보여줄게요. 근데 지금 차가 좀 밀리고 있어요. 잘 안 보여. 잠깐만요. 여러분, V앱 잘못 아닌데 V앱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저 탈색 안 아파요, 여러분. 저는 탈색하는 거 별로 안 아파해요. 100분 남았어요. 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밀려서? 우리 이거 히터 끄면 안 되죠? 그거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 뭔가 뭐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으면 혹시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 뭔가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국말. 너 오늘 아주 좋아 보여. 저 좋아 보여요? 책 추천해 줄 수 있냐고요? 그래? 뭐 추천해 주지?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왜냐면 난 그거 읽고 윤수를 알았던 거예요. 아마 그 책일 거야. 그거 어때요? 재밌는데? 그거는 되게 순박하고 뭔가 청초한 느낌이랄까? 색으로 따지자면 하얀색 그리고 아주 연한 갈색 그리고 초록색 되게 편안한 느낌? 되게 이거 없이 그냥 너무 그 드라마도 나왔어요. 저는 드라마는 안 보긴 했는데 그때 저는 책이 나온 걸 먼저 봐가지고 책을 딱 읽었더니 드라마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강물 같아. 편안해 보여 완전. 맞아요. 강물 같아요 정말. 강물 같아. 그치. 제목이 윤슬이냐고요? 아니요. 그냥 제목은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고요. 거기에 그냥 윤슬이 나와요. 근데 솔직히 윤슬이 엄청 중요한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나한테 되게 깊게 꽂혔던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체크는 해놨는데. 오늘 인스타 올라온 거 무슨 촬영이었는지 힌트. 그거는 약간 This is for you죠. 약간 더비들을 위한 촬영이었고. 그거는 그거 뭔지 몰라요? 그거 뭔지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는 각자의 그 컨셉도 있었어요. 저는 좀 패션 쪽이었어요. 몰라 나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찬이야 비니 어디 거야? 여기 너무 써 있는데요 비니가 어디 건지. 제 얼굴만 보셨구나? 에릭이랑 제이콥 좀 괜찮아요?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분명. 청민이랑 먹은 떡국 맛있었냐고요? 청민이랑 먹은 떡국 맛있었어. 어구 뭐야? 갑자기 캡처가 됐어. 뭐야? 청민이랑 먹은 떡국 맛있었어요. 청민이 떡국 꽤 하던데? 떡볶이도 맛있었어. 떡볶이가 완전 그 맛있는 고추장 떡볶이 알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맛있었어. 아 뭔가 스키장 같은 스키장 가는 설레임 같네. 스키장 가는 브이앱이었으면 좋겠다. 할미가 해줄까라고 하는데 할머니 저 떡국 안 좋아해요. 그냥 창민이가 해줘서 먹었어요 한번. 걔가 아침에 깨어가지고 저 밥 해줘가지고 먹은 거예요. 창민이가 원래 에릭도 해주려고 했는데 에릭이 잠결에 안 먹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저만 먹었어요. 만둣국은 어때? 사실 만둣국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나 편식이 너무 심한가? 할미가 해줄 테니까 한 번 더 먹어. 할머니 그러면 스테이크 해주세요. 스테이크 이왕 하시는 김에. 창민이만 친구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 친구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굴이 하얗다고? 이게 자연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뭔가 조명이 있는 거 아니라 이게 나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베이징인가 이렇게 나도 왜 이렇게 태양광이 이렇게 여기 이게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 지금 얘 등줘야 안 나오나? 되게 못돼 보이네. 화면 이상한가? 초점을 못 잡지. 알레르기 있냐고요? 알레르기 없어요. 후드티 어디 거냐고요? 후드티 여기 거요. 내가 윤수를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깜깜해서 안 보여. 이러봐. 뭔가 그 남의 차를 놓칠 수 없으니 이게 뭔가 더 나오면 제가 보여줄게요. 후드티 사이즈 뭐냐고요? 봐줄래요? 써있나요? 모르겠는데. 뭐 크지 않을까요? 라지나 X라지 2X라지일 수도 있고 저는 크게 입는 거 좋아해서. 후드티 되게 딱 맞게 입으면 사람 되게 옹졸해 보이는 거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 몸에 딱 맞는 후드티 절대 안 입어요. 그 후드티는 약간 그 박시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옹졸 약간 그 후드티 사이에 낀 것처럼 막 뭔지 알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싫어요. 그 후드티 작게 입는 거 맨투맨도. 그렇다고 또 너무 크면 당연히 약간 흘러내린 것 같긴 하지만. 아 해가 져서 윤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프네. 원래 저기 위에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한 4-5시쯤? 이짤 딱 예쁜데 여기 위에 이렇게 빛나는 거 있죠? 여기 이렇게 그 예쁜 거예요. 없어졌어 지금. 왜냐면 해가 지고 있거든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마 네이버에 윤슬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거야 아마. 찬이는 오만과 편견 책 읽을 때 이 책 주인공이 제인과 엘리자베스라는 거 바로 알았어? 저는 처음에 제인이 주인공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제인과 누구지? 그 다시 말고 제인이 좋아했던 사람 이름이 뭐였죠? 제인이 좋아했던 사람 이름이 누구야? 그 되게 성격 엄청 좋게 나오는 그분 빅리. 맞아 빅리씨. 아니 이거 스포 아니에요. 이거 스포 아니야. 이거 스포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좋아해요 둘이. 그 둘이. 아 근데 그 둘도 어떻게 보면 주연이지. 주연은 4명이에요 5명인가? 더보이즈 주연, 그 다음에 거기 오만과 편견의 주연은 빅리, 제인, 엘리자베스, 다시 이렇게 4명. 5명이네. 이렇게 5명 이주연까지 해서. 저 룸메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 방 혼자 써요.
다른 멤버들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제 것만 말할 거예요. 오, 다, 어, 뭐야? 나 왜 V 멈췄어? 이거 뭐야? 배터리가 뭐야? 어, 방금 멈췄었죠? 나 핸드폰에 렉 걸렸었어. 갑자기 노래 나온 거 아니겠죠? 이렇게 해도 들려요, 여러분? 저 충전기 꽂았는데? 들려요? 이렇게 가끔 핸드폰 꽂으면은 충전기 꽂으면 노래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햇빛 너무 예쁘다고? 되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오네? 되게 신기하게. 우와, 빛 번짐 장난 아니다, 그죠? 이거 뭐예요? 이 빨간 거? 오, 초능력자가 된 기분이네. 저 면허 없는데요? 어? 반지 어디 거냐고요? 크래커 거. 이거 회사에서 만들어준 건데. 졸리냐고요? 아니요. 졸린 게 아니라 저 졸리게 생긴 거예요. 오빠는 쿨톤이야, 웜톤이야? 뭐야, 나는 덥지 더비 세상에서 사는 플랑크톤인데.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플랑크톤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쿨톤, 웜톤과 플랑크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 저는 쿨톤도 되고 웜톤도 돼요. 저는 색에 제약이 없어요. 저는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쌤들이. 찬이야, 모자 무슨 색이냐고요? 나 정말 당황스럽지만 설명해 볼게요. 파란색, 검정색, 초록색. 어때요? 맞는 것 같아? 정말 당황스럽지만 검정색, 파란색, 초록색이네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네. 당황하지 않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않고. 네. 뭐야, 검정인 줄 이러고 하는데 검정이라고 방금 말했어요. 검정, 파랑, 초록. 네, 검정, 검정이에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학생 들었어요? 검정, 블랙. 오케이, 블랙. 검정이에요, 검정. 그럴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네. 칭찬 스티커 500개 드릴게요. 나중에 달란트 시장할 때 쓰세요. 필기할게요 하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선생님 귀걸이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지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귀걸이가 없습니다. 여기 동그란 구멍 보이시죠? 이거 귀걸이가 아니라 그냥 저스트 구멍. 그냥 있는 거, 뚫린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무, 없을 무, 귀걸이 없다. 너무 당황스럽지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럽지 않은 질문 없나요? 네.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 네. 요구르트 마시는 거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저 요구르트보다 요거트 좋아해요. 저 어제 그릭 요거트 볼 먹었는데 그릭 요거트 볼 좋아하는 사람. 어제 거기에 망고랑 딸기랑 바나나 추가해서 먹었는데 딸기가 별로 안 달아가지고 조금 화가 났지만 그래도 망고가 맛있어서 괜찮았어요. 바나나가 세상에 그렇게 작은 바나나가 있나 싶었지만 망고가 맛있어서 참을만했어요. 뭔지 모른다고요? 요거트 볼 뭔지 몰라요? 이 요거트 볼 이렇게 요거트를 이렇게 주고 꿀을 쓱쓱쓱 뿌리고 거기에 이제 시리얼과 그 다음에 그래놀라. 그래놀라 아시죠? 놀라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래놀라를 넣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각종 과일, 그 요즘 핫한 과일들 있죠? 제가 과일 박사가 아닌지라 요즘 무슨 과일이 핫한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 저는 망고, 딸기 하나 뭐라 그랬죠? 바나나. 근데 바나나가 이만하더라고요. 진짜 이 바나나 이 개수는 조금 줄 수 있다. 근데 바나나가 어떻게 이렇게 이만해? 보통 바나나 이만하거든요. 바나나가 진짜 거의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하나 씹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바나나가 작았지만 요거트가 좀 진짜더라고요. 요거트가 맛있었어. 거기에 또 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랑 그 완전 옛날 리얼 미숫가루 라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진짜다. 이거 시켜 먹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완전 그 진짜 미숫가루 라떼를 제가 시켰는데
진짜 미숫가루만 있더라고요. 설탕 없이.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이거? 이게 윤슬이에요. 이게 윤슬. 이게 지금 화면이라 잘 안 보이는데 저한테는 진짜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여 이게 윤슬이에요. 아 이거 확대가 안 돼. 이거 보여요? 여기? 이게 윤슬이에요 여러분. 이건 해고요. 왜 찬이는 이름도 찬이냐고? 이거는 우리 숙모가 지어줬어요.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라고 우리 숙모가 지어줬어요. 근데 점점 이름처럼 돼가는 것 같아서 이거 여기만 끝인가? 맞죠? 저 이제 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지? 재밌었다고 해줘요 얼른. 저 이제 가야 되거든요. 43분이나 했네. 자, 여러분 오늘 저한테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도 수고했어요. 그리고 즐거웠다고 해주세요. 얼른 급 졸리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배고프다. 뭐 먹어야 되지, 나? 저 갈게요.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퇴근길인 것 같은데 학원 끝나고 회사 끝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 잘 하고 집 가자마자 손 씻고 잘 있다 잘 자고 아프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저 절대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 건강하게 낳아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건강해요. 현재 저는 지금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조금 졸린 것 빼곤 괜찮아요. 긴장이 풀렸나봐. 도착지가 되니까. 사랑해 찬이야. 이따 유니버스에서 만나자. 이거 유니버스에서 누가 만나자고 했어? 누구야?
누가 내 스케줄을 그렇게 짜버렸지? 나 지금 켰는데 가는구나. 미안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갈게요. 안녕. 빠빠이. 졸려서 갈게요. 안녕.